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제9장 지구 단위 계획 파트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개발형 허가 파트는 다음 주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76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고,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인 도시 군관리 계획, 그로 결정하는 내용 6개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6개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나시죠? 또 생각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번이 뭐였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2번은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지정과 변경 계획. 이걸 용도 구역 이렇게 하자 그랬죠. 세 번째는 기반 시설 설치정비 계획. 네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라는 계획.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제2편 도시개발법,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각각 6문제 별도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국토개발을 할 때는 4번은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세히.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1번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2번 내용을 했고요. 3번 내용을 했던 것이죠. 기반설과 기반설 중 설치하고자 할때 도시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했고, 그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거 사업하자 해놓고 안 하면 아까 미수청구도 가능하고 뭐 해제 권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용도구역의 일종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화 변환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것들 했죠. 다 했습니다.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마지막을 하려고 그래요. 5번. 그게 뭐냐? 지금 하려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환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6가지가 있다.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5번을 보려고 합니다. 5번. 그래서 이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건 함께 따라다녀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소, 이 계획에 맞게 짜임새 있게 딱 판을 만들자. 그래서 그 장소,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만들어 내가지고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야영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할 때게 바로 지정하는 구역, 이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합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때 지정할 때 무격지로 하느냐? No. 계획지로 한다. 무슨 계획? 도시 군가를 그래요.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때 아무나 하느냐? No. 바로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지정권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사도 할 수 있고, 시도사.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장도 할 수 있고, 군쪽에서는 군수도 할 수 있어요. 이네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네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딱 지정해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게 되면 바로 그 장소는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그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구역인 만큼 그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이 계획이에요.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짜가지고 판을 만들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 구역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짭니다. 이때 이 지구단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다가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고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필수적 포함 내용.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고, 필요할 때 집어드는 임의적 포함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한눈으로 딱 먼저 봐두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단위를 짠다? 지구단위를 짠다? 그 말은 수립한다 말이죠. 그 지구단위를 짤 때는 반드시 그 계획 속에다 집어들 필수 포함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이때 필수 포함 내용은 또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이 장소 보다 짜임새있게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만들려면 이 안에 들어갈 도로 같은 거 보다 짜임새있게 판을 짜야 되겠죠. 공원 같은 거, 공원. 도로라든가 공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기반서라고 그래. 기반서를, 이런 기반서를 배치는 이렇게 하자. 여기다 도로 집어넣자. 배치 공원 여기다 배치하자. 이런 배치하고 규모, 규모는 도로 뭐 12차선 하자, 뭐 34선 하자, 이렇게 규모. 공원은 얼마의 면적을 확보하자, 이런 것.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땅에다는, 야, 여기다는 바로 이러이런 건축만 건축을 하자. 여기는 아파트를 건축을 하자, 아파트. 이 블럭은 아파트. 이 블럭은 공공청사를 집어넣자. 공공청사. 공공청사. 여기에는 바로 그 의료소를 집어넣자. 여기 있다는 의료시설, 여기 있다는 또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이런 건축물로 용도를 이렇게 채워놔자. 그리고 그 건축물 크기는 이렇게 하자.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그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이 정도를 인정하자. 최저 한도는 이 정도를 인정하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 안이 보다 모형세계의 짜임새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 안에 이 건축물 색채는 이런 색을 넣더라고, 그 형태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필요하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딱 결정할 때 역시 무슨 계획을 결정하느냐? 이것도 구성력 있는 도시 군가로 결정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 도시국가로 결정고시하면 고시한 이 지구단의 내용 있죠? 이것은 여기서는 그대로 구속력 있게 돼요.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땅은 아파트를 지어라라고 딱 고시했다면 이 안에 있는 땅에 딱 아파트만 지는 거죠. 공공청사를 지어라 그러면 공공청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원이 들어가고요. 도로가 들어가고 아파트만 지어라 그러면 아파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계획의 내용은 구속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위반했다. 그런 위반자들, 자기 마음대로 이 장소를 이용하여 건축했다. 위반자가 되죠. 위반자는요, 잡아갑니다.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서 잡아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땅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의뢰서를 칠 수 있는 뭐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도로부로 편입된 이 땅에 보상을 타가세요. 그런데 보상 안 타가고요. 그냥 도로로 쓰세요라고 공짜 내놨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했어요. 기부채납. 그러면 내놨던 이 땅 면적 있잖아요. 그에 상한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면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바로 적용되는 건폐라든가 용적률 이 높이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건물을 좀 크게 건축해서 이용을 해도 됩니다라고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아가는 게 있어요.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기부채납하면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 않고 내놓습니다. 이것도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때 이 자기의 대지부를 이렇게 도로부로 내놨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땅이 있었는데 자기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공원비로 좀 내놨다. 이런 도로부지 공원비를 공공시설 용지라 합니다.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때 완화해 줄 때 이것저것 다 완화해 주는 거 아니고요. 건축법상, 국토개법상, 더 건축법상,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국토개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개에서 총 10가지 규정 포함해서 완화를 적용받아요. 이때 국토개법상 용도제한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제한, 건폐 용적률을 완화받고요. 건축법상 5가지, 주차장법상 2가지, 이때 건축법상 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화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두 번 출제했어요. 자, 그래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파트에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을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원래 국토가 남쪽에 있는 땅이 이거죠.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했다. 전국에 있는 토지는 그게 용도적상 도시적이 있고요. 도시적이 아닌 비도시적 있죠.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관리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을 보지를 말하죠. 그래서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도 이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에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적은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적이 있고요.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시적 의회의적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정을 한다 이거하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같이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재를 한번 봐봅시다. 먼저 176페이지에서 의의 있죠. 의의는 꼭 중요표가지고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자주 읽어두시오. 이미 우리가 용어청에서 공부했지만 이 지구단위란 뭐냐 그러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 일부에다 체크 전부하면 틀린다. 일부에 대하여 바로 토지용어 합리화 그 기능 증진 미강에선 양호한 확보 그 지역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마지막 도시군관리기다. 두 가지 일부 도시군관리기 봐두시고 오른쪽에 모셔서 2절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지 있고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 먼저 체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아니다. 그래서 이네들만 밑에 줄 그 해당 지역을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주가 있다. 이 용도주구에 따라 줄 것이고 용도주구는 우리가 국토법상 용도주 공부했잖아요. 용도주는 9개 있다고 그랬죠. 9개를 이렇게 써놔요. 약자로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보치계, 특보 이렇게 9개 있죠. 경관주구, 고도주구, 방하주구, 방제주구, 보호주구, 취락주구, 개발진흥주구, 특정용도, 제한주구, 복합용도주구 9개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이미 몇 페이지에서 공부를 했나 한번 거기다 페이지를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꼭 보세요. 우리 기본서 몇 페이지에서 보았냐 바로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써놓으시고 집에 와서 보셔요. 그런 용도주구도 취락주가 있다, 뭐 개발 중요했다 그러면 그것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를 지정할 때는 주로 개발 예정지 또 정비사업 같은 정비 예정지 이런 지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개발할 바에야, 정비할 바에야 보다 깔끔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하자. 그럴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주구 하면 9가지 떠올라도 그런 장소에다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도시발구역, 세 번째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도예지 조성사업주구, 산업단지, 주원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죠. 8번 특히 중요표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격, 시가와 중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여기서 해제가 되면 개발의 여지가 생기니까 그때 지정할 수 있고요. 녹지역이 주거적, 산업적 공원으로 변경된 구역 거기다 체크해요. 변경되면 개발의 여지가 있죠.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9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3번만 체크. 3번이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1km 이내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지정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딜 또 보시냐. 11번에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지정된 시범 도시에다 체크하고 박스 안에 2번 고시된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그 정도를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중요하다. 오른쪽 넘어오면 1번 1번으로 가기 전에 178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그 말이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그것 다 지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냐 오른쪽에 1번, 2번에 A, B, C 있죠. 이건 중요표,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니까 중요표에서 외워야 돼요.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약자로 1번 정비구역일 때 정, 택지발주구역일 때 택에서 정택, 10년 그다 체크해요. 그래, 정비구역과 택지발주구역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꼭 지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할 때 시, 공원할 때 공, 시공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에요. 이상이면
신도시 하나 만들 때 딱 맞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지역에서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데 딱 이 정도 면적이 좋아요.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로 지정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밑에 3번. 3번이 바로 이제 도시역 예우지역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도시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볼 게 도시역 예우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역 내에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역 예우지역, 바깥지역이죠. 도시역의 안적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도 출제했어요.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냐. 3번 봅시다. 도시역 예우지역을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지정할 때는 다음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지구단위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과적일 것.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안 받아요. 통과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넘어가시고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 그건 좀 받으세요. 개발진흥지구. 도시역 예우지역에 지금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 도시역 예우지역에 계획과적이 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있는데 특히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는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에 A.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이거.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과적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역 예우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가로 3번 용도주, 비도시역에 용도주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이요. 그 다음 18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입 나와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실 거. 2번도 꼭 읽어두실 거. 기준,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큰 2번. 지구단위 내용이 있죠? 지구단위 내용에서 아까 했던 건데,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는 다음 사항,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런 사항 중 3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중요표. 기반수를 배치 규모하고, 그 다음에 5번. 바로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3번과 5번은 반드시 둘 이상이 포함돼야 되고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령이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집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182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183페이지 법 적용 기준 완화. 아까 이거 있죠. 규제를 완화받을 때에 박스 안에 국토교법은 3개. 꼭 읽어두시고 2번 건축부 5개 대지안을 적용 대지와 도로관계 공공지 확보 건축부 높이 제한 일정 확보량 건축부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주차법 2가지 이렇게 완화 적용받는데 특히 건축법 옆에다가 이것을 섹스 대지 분할제는 완화해 준 거 아니다 대지 분할제는 완화해 준 거 아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통과하고 어디로 가시냐 185페이지. 185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6번이 나옵니다. 6번 중요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그 지목적이 다음에 해당한다.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줄 거예요. 차 없는 거를 조성하고자. 그리고 그 차량 출입 금지 구간을 정했다. 3번. 마지막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지구단위 만들 때에 이 안에 바로 건축물 건축해야 되는 대지에다가 굳이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 왜? 이게 지금 지구단위 걸 지정하는 목적이 한옥,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한옥을 만들려고, 한옥. 그러면 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한옥이 들어가는 그 대지에는 바로 주차장이 들어가면
차가 들락날락해서 지반이 흔들렸어요. 한우 붕대를 소지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할 때는 그 마을 입구에다 공용처 만들어서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한옥이 들어가는 가까운 대지는 굳이 부설청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때는 부설청 설정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줘가지고 각각의 대지는 부설청 넣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차 없는 거리, 여기 도로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차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 이 안에 대지에다 금을 때 굳이 주차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 차량 진입 금주관을 정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대지 안에 부설청 만들 필요 없죠. 차량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차 설치를 100%까지 완화해 주십니다. 100이란 말 중요해요. 꼭 알아주시고,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186페이지 10번을 하나 보세요. 10번을 보시면 용적률 금폐를 완화해 줄 때에 얼마가 완화해 줄 수 있냐? 150. 금폐는 150, 용률 200% 초과는 보면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거 수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88페이지. 188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189페이지. 가로 3번, 1번. 도시역 예우 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지구단위로 해당 그 용도적 개발 중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률 200% 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이 수치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2번 별표 3개, 3개씩.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도시군으로 결정을 시켜놔서 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구단 만들어서 몇 년에 딱 결정하셔야 되냐? 3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1번, 3년, 3년. 만약 3년에 지구단의 길을 결정하셔야자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은 실효돼요. 지구단의 결정은 실효돼서 구역에서 풀립니다. 3년, 3년, 다음 날. 체크하시고. 2번. 이 지구단의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의 길을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이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얘네들한테 제안해가지고 얘네들 받아들여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까지 만들어서 결정고시했어요. 그랬다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해줬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여기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5년 줍니다. 만약 지구단위 만들어서 그래 아파트 져라 라고 결정고시해 줬는데 지네들이 원했던 아파트 건설업을 5년 이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효율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2번이에요. 주민이 위반한 그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부터 5년 이내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이 착수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받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5번. 지구단위 계획서 건축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서 건축물 가로 건너뛰어서 건축물을 저 밑에 세째 줄 건축물을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맞게 해라. 지구단위 맞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로서 아까 2년 이하 징역으로 2차원을 범죄한다. 이걸 꼭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가로 안에 다만 이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일정 기간 내 철거 예상되는 경우인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예컨대 뭐 전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선축물 같은 거 재복구형 가선축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지구단위 맞지 않게 건축해 가지고 부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받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규제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강정원만 좀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 다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